온온다가족의 책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성스러운 신임을 받은 것이다. 인간이 부여받은 이 특별한 은혜에는 신성한 책임이 있으며 나무, 물고기, 숲, 새,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받은 은혜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네즈퍼스족 추장의 훈육.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많은 법을 물려주었다. 그것은 선대의 아버지들에게 배운 법이었다. 법은 모두 훌륭했다.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모든 일을 대하라고 가르쳤다.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치욕이며,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모호크족의 남자아이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자다. 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우주의 이치를 남자들이 이해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백인들의 침략에 대한 포아탄족 연합의 호소문. 왜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폭력으로 얻으려 드는가? 왜 당신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우리를 없애려 하는가? 전쟁으로 백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장하고 있지 않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도울 수도 있다. 좋은 고기를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며 아내와 아이들과 단란하게 살고 백인과 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고 구리와 손도끼를 나누어 쓰는 편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혐오스러운 총칼을 거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 17세기 프랑스 식민지였던 뉴펀들랜드 플라센티아의 부총독이었던 드 라옹탕 남작에게 휴런족의 콘디아롱크가 한 발언. 친애하는 형제여, 나는 마음 깊이 당신을 염려한다. 부디 내 충고를 받아들이라. 당신의 처지와 나의 처지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형편이나 가진 것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나 스스로를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내 부족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위대한 정령에게 의존한다. 당신은 몸과 영혼을 모두 당신의 대장에게 의지해야 하는 운명이다. 대장에게 휘둘리고,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없으며, 강도와 위증자와 암살자를 두려워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그렇지 않은가? 노바스코샤의 미크맥족 추장의 연설. 우리가 백인들이 만드는 빵과 와인을 예전에는 몰랐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백인들이 오기 전에 미크맥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지금 우리 중에 더 이상 130살까지 사는 노인들이 없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백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백인들의 빵과 와인, 위스키를 멀리하고 비버, 무스, 물새, 물고기 등의 자연 음식에 만족하며 조상들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형제여, 분명히 말해 두노니 기억하라. 백인보다 더 행복하고 힘이 넘친다고 느끼지 않는 인디언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모호크족의 충고. 자연은 너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자연을 바꾸려 드는가? 동물들은 아무도 너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동물을 지배하려 드는가? 모호크족의 성년식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비판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을 줄이고 더 웃으며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여라. 조건 없이 자신을 믿으며 과거 있었던 다른 이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라.